또! 아, 이건 김머원. 아, 아 이거 김대원 팬이다. 아, 아, 예. 하트 세븐 한 명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아, 또, 뭐야, 이거. 꽃길만 대원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뭐야, 김대원 선수 지금 엄청나잖아. 월급도 100개. 와. 아, 일단 저는 23세 이하 챔피언십을 한번 돌아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일단, 입금 됐습니까? 어떻게 원두재 선수가 MVP 아... 상금 받은 거. 네, 그거 정확하게 아직... N분의 1로 하겠다. 그게 아직 입금이 안 된 것 같아요. 입금이 안 된 것 같아요. 뭐가 문제입니까? 상금이 두자한테 안 그런 거. 그걸 빌미로 지금 계속 지금 입금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? 약속 지킬 것 같아요. 네. 네. 믿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믿고 있는데 진짜 여기서 지금 딱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.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나요? 아니면 원두재 선수가 자발적으로 계좌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? 그 진실이 궁금합니다. 처음에 이제 딱 들어 그 이제 버스에서 저희는 들어가지고 버스에서 딱 두재가 들어오면서 계좌 다 없네요. 그래가지고 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N분의 1이 안 된다 상민이가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두재가 또 다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쌤들도 선생님도 선물도 사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마친 되죠. 그렇다면 그 얘기 하자마자 제일 빛같이 빠르게 계좌번호 보낸 선수 누구였나요?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른 애가 윤성이 좀 빠른 것 같아요. 강윤성 선수. 네. 네. 그 뒤로 이제 쭉쭉쭉 오더라고요. 아 그럼 받으면 뭐 할 거예요? 그거 꽃슴 디엔 꽃팬이 향수 사야지? 아, 향수? 제가 향수를 좋아해가지고. 아, 향수를 좀 네. 모으세요? 네. 큰일 나네, 또 부담으로 향수 선물 들어오겠네. 아, 바로 반응해주네, 이거. 근데, 아, 근데 제가 아. 저보다 근데 더 많이 받아요? 김대원 선수가? 네, 향수는. 아, 그래요? 이렇게 와가지고.